지금 저는 이곳 수서역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북장로교회 성교회 중심이었던 대구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대구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이렇게 풍요철을 타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은 기차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니 왠지 설레는 기분인데요. 먼저 오늘의 목적지인 동대구역으로 가는 기차표를 예매합니다. 플랫폼엔 벌써 기차가 도착해 있었는데요. 은혜의 향기를 찾아 떠나는 오늘의 성지열차.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수서역에서 동대구역까지는 약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창밖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도착을 알리는 안내 음성이 들려옵니다. 고객님과 우리의 친구 잠시 후 동대구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구 성지 투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는 지금 방금 동대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경북 내륙의 성교 중심 도시였던 바로 곳이 이 대구인데요. 이 대구에는 과연 어떤 기독교 성지가 있을지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부산에서 사역하시던 베어드 선교사님이 대구를 한번 가보셨어요. 그래서 대구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굉장히 사람도 많이 살고 좋은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어드 선교사님들이 대구 지역에 선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하다가 보니까 평양에 계신 마페 선교사님이 베어드 선교사님 보러 아 이제 평양 와서 당신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가 꼭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베어드 선교사님이 평양으로 가시고 그 친척이 된 아마 아담스 선교사님한테 그 지역을 넘겨가지고 선교가 활발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내륙 선교의 중심지 대구에서 그 흔적을 따라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성지를 향해 은혜의 언덕을 오르듯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오늘은 대구 군대 문화 골목에 새겨진 뿌리 깊은 기독교의 정신에 대해 홍수작 해설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회가 우리 대구 경북 최초의 교회인 제1교회입니다. 대구 제1교회고요. 이 지금 대구 제1교회가 서 있는 언덕이 동산청라 언덕이라고 합니다. 이 언덕이요. 그런데 원래 제1교회가 있었던 장소는 어딘고 하면 저 밑에 보면 검은 종탑 말고 왼쪽에 흰 종탑이 보이시잖아요. 네. 원래 제1교회는 그 저기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 네, 거기에 베어드 선교사님께서 1893년에 처음으로 이제 대구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렸다 해서 대구 제1교회 설립을 1893년으로 보는데요. 그때 자리 잡았던 곳이 바로 저기였고요. 거기에서 베어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옥을 여러 채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물론 제1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디 나가면 다 했던 사역들이 병원과 학교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본따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전도 여행을 통해 대륙 선교의 필요성을 절감한 베어드 선교사. 한국어를 배워 기독교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할 만큼 복음 전파의 앞장서는 내륙 지방 선교를 위해 대구에 선교 지부를 개설하고 가옥을 매입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대구 제1교회는 오늘날 대구 경북 지역 기독교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 지역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었던 개성학교가 저기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또 최초의 여성 걸스 아카데미라고 하겠죠. 신명학교가 저기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영남 지역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이었던 제중원.
그 당시에는 제중원이라고 불렸고요. 지금은 물론 동산병원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병원과 학교와 교회가 저기에 있다가 그때 근대 의료와 근대 교육에 목말라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도저히 저기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어디에 좀 교회는 여기 있다 하더라도 병원과 학교를 좀 옮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살피던 중에 이 언덕이 선교사님 눈에 들어왔어요. 나병 환자를 위한 애락원을 시작으로 대구 최초의 서양 의술을 도입한 제중원을 통해 의료선교의 폭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이러한 의료선교에는 육체적 고통의 치료는 물론이고 영적 구원을 위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이곳에서 학교나 병원을 지으면서 한결같이 그 담에다가 그 벽에다가 그 파란 담쟁이들을 심으셨어요. 아. 청나가 푸를 청 담쟁이런 굴라예요. 아. 푸른 담쟁이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물론 아주 운치가 있고 예쁘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께서 청나를 심을 때 그 청나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왜냐하면 대구는요 분지잖아요. 네. 분지기 때문에 여름에 덥죠. 그 굉장히 덥죠. 가마솥 모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청나가 그때는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죠. 그런데 청나를 심어 놓으면은 이게 천년 에어컨 구실을 했습니다. 아~ 바깥 기온과 3-4도는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청나를 심었고요. 그래서 이곳이 동산 청나 언덕이라고 변했고요. 청나 언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당시 선교사들이 살았던 주택에는 담쟁이 넝쿨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요. 현재 이 주택들은 그 역사를 담은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선교사님들한테 복음을 받아들였던 대구의 엘리트들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서양 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양의 그 미술, 서양의 그 그림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금대를 이끌어갔던 많은 문인들이 이곳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혹시 PD님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 예술가들이 많이 찬 언덕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몽마르트 언덕이요. 그렇죠. 몽마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한국의 몽마르트 언덕이다. 아, 이렇게도 부르는 곳이에요. 그 정도로요? 네네네. 이 나무가 그 몽마르트 언덕을 대표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우리는 대구에서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는 현재명나무라고 합니다. 현대음악의 아버지고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초대 학장을 하셨던 분이고요. 왕자호동을 비롯해서 그리고 고향생가 그 다음에 뭐 아주 많은 주옥 같은 명곡들을 그죠? 뭐 가을이라 가을바람 이런 것도 있고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그리고 또 희망의 나라로 우리 음악 고등학교 교과서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 맞아요. 바페였어요. 네, 뭐 배를 저어가자 네. 그죠? 그런 노래도 있고 혹시 PD님 혹시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많이 해봤죠. 안 했을 것 같은데. 아, 많이 했습니다. 짝사랑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했습니다. 속으로. 그런데 이 현대명 선생님도요 짝사랑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집 앞을 언제나 한번 모습을 볼까 해서 배회했어요. 무슨 노래이겠습니까?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아시죠? 예, 배웠어요. 그 집 앞이라는 노래 그것도 현재명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명 선생님이 아버지가 일찍이 그 대구 선교의 아버지였던 아담수 선교사님에게 예.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구 개성학교를 다니셨어요. 네. 개성학교가 이 언덕 너머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늘 학교를 오가면서 이 나무 아래에서 그 주옥 같은 명곡의 악상을 다 떠올렸다고 해요. 한 번쯤 들어봤던 그 명곡들이 이 나무 아래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니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이 개성학교와 신명학교가 우리 그 대구의 3.1 운동을 다 주도해요. 아.
네, 그래서 거의 그때 100% 대구의 사면운동은요, 네. 100% 크리스천이 이루어져요. 아. 대구 제일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대구 제일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젊은 사람이니까 주로 개성학교와 심야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저기 조형물 한번 보세요. 네. 조형물 속에 만세하는 거. 네. 저 만세하는 그림이잖아요. 네. 저 조형물이. 그걸 삼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저게 이제 그 여기는 저 물론 여기 신명여고 담벼락이에요. 여기 아. 담벼락이니까 그 주로 여자들이 주로 모델이 돼 있잖아요. 그러겠죠. 요거였으니까. 요거였으니까 그때는 그 교복 한복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교복 다른 뭐 옷이 뭐 없었고 당연히 그렇죠. 없었죠. 그렇죠. 뭐. 교복 한복이기도 한복 입은 학생들이 만세 운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 3.1절 그기고요. 네. 그 전에는요 여자들은 거의 교육을 받지 못했었어요. 맞아요.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면서 특히 여성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엘리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당시 여성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 기독교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 사역이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신교육을 위한 근대식 학교가 설립되면서 많은 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홍수자 해설사와 함께하는 성지 투어. 정말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인데요. 대구 근대 문화 골목 안에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우리 PD님 여기 저기 보니까 다 죽은 나무 그루터기가 보이죠? 네. 저 그루터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심겨진 사과나무였어요. 사과나무가 그때 심겨졌다고요, 그럼? 네네네. 이 사과나무를 가져오신 분이 대구 동산병원 설립자가 우드브릿지 존슨이라고 존슨 선교사님께서 네. 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장인철 선교사님이셨어요. 아. 기후를 보니까 아 뭔가 사과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미국 미주리주에서 사과나무를 가지고 와서 여기 딱 심어보니까 와 굉장히 잘 돼. 아. 그래서 많은 사과나무를 가지고 와서 대구 제일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확 분양해버렸어요. 아. 그때부터 대구는 무슨 도시가 됐겠습니까? 사과의 도시. 그렇죠. 사과의 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과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사과를 사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어?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요즘 또 그렇게 부르는 사람 있어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혹시 능금이라고 들어봤어요. 무슨 능금이라고 하는 사람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처음에는 능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능금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이 과일을 먹어보니까 과일 중에 임금이야. 단연탑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임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임금님은 한양에 가면 계시잖아요. 맞아요. 한양에 가면 계시는데 과일보고 임금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능금이라고 불렀어요. 능금이라고 부르다가 이 능금이 대구 시내 어디나 다 잘 되지만 특히 금호강변을 중심으로 아. 물 빠짐이 좋은 모래땅에 굉장히 잘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모래땅에서 과일이 나왔네 해서 사과라는 말을 붙여요. 모래사자. 그렇죠. 과일과. 우리가 아. 사막. 뭐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사과가 모래땅에서 난 과일이다. 과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 알았어요.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심은 작은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전파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에 처음 심겨진 이 사과나무 한 그루는 대구를 사과의 고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과나무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돌들이 많이 보이죠? 어? 그러네요. 네, 저기 무슨 돌인 것 같아요? 약간 무슨 저쪽을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네. 옛날 사극 끝에도 많이 나오죠. 다듬이 돌입니다. 아, 이렇게 콩두깨로 완전 두두두두두두두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은 천년 다림이죠. 말하자면 그죠? 네, 네. 이렇게 광목이나 뭐 옛날엔 그런 천인 있을 때 광목 그죠? 그런 게 될 때 조금 꼼꼼하게 해서 막 이렇게 엄마들이 맞아요. 그죠? 아, 할머니들이 이렇게 두들기는 거. 그 다듬이 돌인데 이 동산병을 설립하셨던 존슨 선교사님이 최고로 좋아했던 조선의 소리가 바로 이 다듬이돌 소리였어요. 아, 그래요? 예, 다듬이돌 소리. 이 다듬이돌이 굉장히 경쾌하고 은은하게 멀리 멀리 퍼져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이 조선의 다듬이 돌서리처럼 멀리 멀리 퍼졌으면 좋겠다.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기념관을 만들면서 그분이 좋아하셨던 다듬이 돌을 만들었고요. 저 위에 뒤쪽에 있는 종탑이 바로 동산병원 기념 종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은은하게 은은하게 해서 저 종을 울리면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스토리가 네네네. 너무 아름답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종탑 앞까지 가지런히 놓여있는 다듬이 돌의 모습이 마치 은혜의 길로 가는 징검다리 같기도 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징검다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온 열방에 울려 퍼지는 날을 속히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성교 박물관인데요. 네. 이곳에서 순교하신 최초의 독신 여성 선교사였던 스위처 선교사님이 사셨기 때문에 스위처 주택이다 이렇게도 부르고요. 선교 박물관으로 되어 있고요. 이곳이 그 대구시 유형문화재 24호입니다. 24호인데 24호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 기초석으로 보이는 사각형의 돌들이 보입니까? 다른데요? 벽돌 말고 밑에 기초석이죠? 네, 큰 거. 네네네. 저 돌들이 다 거의 문화재급 돌들이에요. 돌이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요. 대구가 이렇게 전주 읍성이나 수원 화성처럼 동그랗게 성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아. 성이 있었던 도시였는데 예, 예. 그 당시에는요. 그 지금 도지사 그러니까 경상도를 다스리던 그 이렇게 도지사를 관찰사라고 했었는데 네, 1907년에 이곳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아주 친일파였던 박중량이라는 사람이 관찰사로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양주에서 굉장히 가난한 집 아들이었는데 좀 똑똑했겠죠. 그래서 이등 방문이 눈에 들어서 이등 방문이 일본으로 유학까지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친일파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경상도 관찰사로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 여기에 그때도 우리 이쪽 사람들이 굉장히 진취적이고요. 그 이렇게 호국과 애국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 경상도 관찰사 따와 보니까 대구의 읍성 안에 그 정신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이제 이 읍성을 허물어 버려야 이 정신을 말살시킨다. 그래서 이 읍성을 강제로 다 허물어 버려야 자기가. 그래서 대구에는 북쪽성이 허물어져서 생긴 도로라고 해서 북송로라는 길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서쪽성이 넘어져서 무슨 길이 생길까요? 북송로가 아니고 서송로. 서송로가 되죠. 남쪽성은 남송로. 동쪽성은 동송로. 네. 아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송로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1907년 가면 그때 한창 순교사님들이 활동하던 시기였고요. 이 건물을 지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돌들이 대구시에 막 굴러다니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까워서 수레에 싣고 올라와요. 그 하나하나 올라와서 다 기초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만들었던 그 건물들은 지금 다 문화재입니다. 이곳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대구 기독교의 초석이 되었듯이 읍성을 이루었던 이 돌들은 이제 선교사 사택의 기초석으로서 또 다른 역사의 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인데요. 어디 여기가 벤치 있는 곳이 이 벤치요? 네. 여기 돌에 새겨진 여호와 이레 동산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원래 경상도 선교 본부가 그 부산에 처음 있었거든요. 그쵸? 네, 북장로계 선교사님들이 네. 주로 마피 선교사님 중심으로 평양, 그리고 온더우드 선교사님 중심으로 서울 경기 지방, 그리고 베어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경상도 지방. 네. 이게 이제 북장로계 소속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죠? 네. 전라도 남장로계에 그리고 또 캐나다 쪽은 캐나다 선교사님들은 함경도. 왜냐하면 선교 전략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배우수 선교사님께서 대구에 오셔서 이제 부산에 있던 선교 본부를 대구로 옮기게 되죠. 옮기게 될 때 그때
그때 이제 그 평양에는 마필 선교사님 계셨어요. 예. 그 마필 선교사님과 배우드 선교사님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아. 절친한 친구여서 이 마필 선교사님이 배우드 선교사님한테 콜하게 되죠. 도와달라. 네,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너 경상도 선교본부는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기고 너 지금 평양에 오셔서 그러니까 평양이 원래 굉장히 이제 복음이 많이 발달하고 그랬었다 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부족했겠죠. 아. 그래서 이제 물론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요. 또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셨겠지만 배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이 경상도 선교본부를 처남이었던 아담스가 배우드 선교사님의 처남입니다. 아. 그러니까 부인의 배우드의 부인이었던 애니 배우드의 남동생이 아담스예요. 아주 그 선교사님들 보면 이 가족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형제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선교본부를 맡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담스 선교사님과 이제 그 존슨 선교사님이 먼저 오셨어요. 동산병 설립자 두 분이 있었는데 독립된 선교본부를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는 상주하는 세 사람의 선교사님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무슨 원칙이 있는가 법칙이 있었는가 봐요. 북자경교회 소속 선교사님들이 선교부 내에서 그런 법이 있겠죠. 네. 네, 법칙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이렇게 초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스가 존슨한테 너 한 사람 좀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아주 여기 있으니까 자기 잘 모르잖아요.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요. 어머니, 이곳에 대구에, 조선 대구에 아주 중요한 선교기지가 있는데 추천해 줄 수 있는 선교사님들 한번 좀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부르원 선교사님, 그러니까 신명여고 설립자가 부르원이거든요. 아. 이게 부르원 선교사님의 어머님과 그 다음에 존슨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또 절친이었나요? 네, 친구, 절친이었는데 마침 그때도 그 부르원 선교사님이 신현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선교사라고 하고 싶은데 어디에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 맞아 내 친구 아들이 어디 조선에 가가 있다 하는데 내 친구한테 그러면 편지를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원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지를 추천해 달라고 존슨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게 되고요. 존슨은 어떤 좀 이렇게 추천해 줄 만한 선교사가 없느냐 해서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딱 맞았네요. 그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어머니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건 진짜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니까 이건 정말 뭐 그죠?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 이런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연결해서 부르원이 대구로 오게 돼요. 그러면 대구에 세 명의 선교사님이 존슨, 아담스, 부르원. 네, 네, 그분을 이제 트라이앵글 대구의 트라이앵글을 이루는 선교사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레 동산이라는 말이 생겼고요. 마치 우연인 듯 보이는 일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호와 이레 동산이라는 이름답게 하나님이 이곳에 예비하신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 말을 처음 사용한 분은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이 동산 청라 언덕에서 1937년 7월 13일 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여성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안타깝게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물론 말도 못하는 분이셨어요. 누구였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위인전 김 헬렌 켈러? 그렇죠. 헬렌 켈러가 이곳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요? 네네네. 대구에 오셨다고요? 네네네. 여기 오게 됩니다. 위인전으로만 만났던 헬렌 켈러가 바로 이곳 대구에 왔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헬렌 켈러가 2대 고장이었던 폴라드 선교사님과 헬렌 켈러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폴라드 선교사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는 것이 뭔고 하면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너무 희망을 잃고 산다는 거였어요. 특히 여자들이. 여자들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출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대한독립만세를 외쳐도 이제 독립될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너무 힘이 빠져 있으니까 편지를 보내요. 여사님, 언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조선에 오셔서 희망을 잃고 사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1937년 7월 13일 날 여기 오셔서 이곳에서 젊은
학교 학생들을 앉혀놓고 여기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와. 나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나의 뺨을 스치는 바람결만 들어도 이곳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동산입니다.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동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호와 이레 인재답게 자라서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주십시오.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서 개성학교 학생과 시민학교 학생들이 전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분은 또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3일 동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첫 번째 날은 아침이면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의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얼굴은 물론이지만 나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교육시켜주신 설번 선생님의 그 마음이 있는 그 예쁜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다고 하는 시장의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축복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평생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너무도 무심하게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기적의 주체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떤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누구도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날 것은 물론이지만 나보다 훌륭하게 자라나야 할 소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희망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아, 그것을 여기서 했다고요? 예, 그렇죠. 예, 있었죠. 그때 감명을 받았던 많은 젊은 학생들이 눈물바다를 이루게 돼요. 눈물바다를 이루게 되고 그들이 다 우리나라의 엘리트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언덕입니다. 저는 그 헬렌 켈러가 그 말씀한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네. 이곳 청라 언덕에서 했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네, 청라 언덕에서도 했고 다른 곳에서도 했을 수도 있죠. 좋은 말이니까 그렇죠. 예, 다른 예. 곳에서도 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했다는 여기서도 거죠. 그 말을 해서 이제 희망을 잃고 사는 젊은이들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었다는 거죠.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날의 연설을 통해 절망에 빠진 수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대구 근대 문화 골목에 새겨진 선교사님들의 발자취와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